자, 오늘은 비록 흠노이기는 하지만은 여자친구하고 또 여자친구도 비교적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뭐 싫어하진 않아요. 좀 스릴스럽지 위험하긴 하지만 자, 모든 게 좋아하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이런 저 정말 산에 바다 저 아슬아한 산경. 아, 저쪽이 진짜 소나무가 좋네. 저 봐봐. 보기에도 아름드리네. 저기 봐, 저기. 이 거목. 산이 어쩜 이렇게 많으시죠? 강원도 산이라고 그러죠. 강원도 산.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떨어지면 고개라. 에휴, 살만큼 살았는데, 뭐. 그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타지도 못해. 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화도 안 될 거야. 얘기는. 전화 안 되지. 인터넷 안 된다니까. 완전 먹통이지. 아이고 옛날 시골길이 이렇게 비포장구는 옛날 버스 기사님도 옛날 운전 잘한 거야. 잘한 거지. 사람 많이 태워가지고 이랬어. 멀미하는 애들도 많았고. 나무도 좋고. 아, 어쨌든 여기 궁금했는데 많이 올라왔네, 이번에는. 여기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소나무. 근데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 끝에서 이렇게 잘 자랄까? 저 밑에 계곡이야. 우리 올라오던 길인가 보다. 저기 무서워. 으쌰. 그러네. 오던 길이네 저 밑에. 지나갈 때도 빨리 빨리 빠져나갈 때도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리 올라와 저리 다시 돌아 나가는 거야. 아까 그 일이 이렇게. 색깔이 시커멓다. 아이고, 이게 보러 가다가 바람 좀 빼지가 안 돼. 어떻게 빼? 회사에 가서. 여기 돌 떨어진데 이런 데는 또 떨어지려면 빨리 지나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야, 이런 손가락 산골짜기도 집이 한 채씩 남아 있네. 저 사람 자연이 사는 거 아니야? 감히 무서울 것 같아.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말에 들락거리고 이러는 거야. 자기들 옛날에 뭐 토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도로가 있으니까 뭐 그 생활이 안 되진 않거든.
나도 그렇게 쏘도로 댕기도 이렇게 또 경치가 또. 어째 보면 귀여워. 네. 그 소녀적인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있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죽어야지. 마음은 20대라고 뭐 이런 거야? 마음까지 늙어가면 안 되지. 어르신들 얘기 들어봐. 마음은 청춘 같은데 아직. 응? 몸이 늙어가면 되잖아. 20만은 늙어가면 패턴이잖아. 우리 차 올라온 발짝밖에 현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그지? 응. 어, 또 그 사람 또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무도 안 갔겠지? 철가닥 이런 식으로 철가닥 그럼 뭐 저쪽으로 전화해야지 뭐 교형님한테 그 그분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문 좀 열어주라고 해 그래서 올라왔는데 잠겼다고 이러면서. 그 형님이 내가 볼 때는 4시 좀 넘으면 올라와 잠글 거야, 아마. 그래, 그때 5시 이거 찍고 이제 퇴근해야지. 그때까지 열어주고 그 이후엔 장가라 뭐 이런 것도 있었겠야. 쉬어, 그냥 할 말 하겠다, 이제. 그렇지. 뭐 시골에서 뭐 해? 그럼, 하긴 뭐 퇴직금 그런 건 없는 대신에. 똑 따먹기. 일하면 돈 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없고. 얘 그야말로 옛날에 화전민이 살았을 거야.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같아. 사는 사람 같아, 여기서. 이 땅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그러겠지. 다리를 놓고. 어. 그 저런 분들 또 이런데, 그. 그 등기난 토지가 있는지 이런 걸 아는 방법이 있어.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제일 재수 없는 거. 아이고 왜 사람이 없겠지 하고 털끝 잠가놓고 가는 거야 그냥. 야.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데 만약에 진짜 그 못 들어가게 하잖아. 그러면은 어 과태료가 한 10만원 좀 나와. 10만원 나오는데 빨리 일주일 내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20%인가를 감액을 해줘. 그 일주일 내로 납부하실 겁니까 이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 넘어가면은 그 10만원 그대로 내야 돼. 내가 한번 그 영을 갔다가 있어? 영을 갔다가 이래 보니까 어느 꼴짝이에 보니까 그 그 뱀이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갔더니, 여기 이제 산불 보는 사람들이 오미 가면 그런 거 이제 신고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신고를 했는데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마침 어떻게 산나물을 한 주먹 딱 뜯었어, 내가. 아, 내려오다가. 아. 그래가지고. 이거 뜯었다고 뭐라니? 아니, 눈치가, 이거 딱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 집어 던져버렸지. 저 앞에 사람이 있길래. 던져버렸어. 던져버렸는데. 아니, 선생님, 저 입산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입산하셨냐? 이더라고. 그래, 아이고, 지금 뭐 죄송하다고. 나 저 사진 찍어 댕긴 사람인데, 봄에 요 저 산나물 사진 좀 찍고 뭐 그러려고 올라왔다고. 이랬더니, 어쨌거나, 저 시키면 자기도 봐주고 싶은데, 신고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신고가? 아니, 그 오토바이 타고 이 사람처럼 이게 그 감시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직접 단속 권한은 없어. 그래가지고, 아, 뭐, 그래도 뭐, 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응? 그, 지나가다가 그 폭포가 여기 이쁜 게 있다 그래, 그거 찍으러 갔다 오는 길이다고 했더니, 아,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대. 뭐, 이왕 그래 됐으면 어쨌든 내가 들어간 게 잘못이니까, 꼭 좀 싼 걸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일주일 내로 납부하시면은 그게 한 달 가는 게 여유를 줘 그게 일주일에 납부하시면은 7만원을 내라든가 그 시내 내려오자마자 내버렸지 뭐 그러니까 날라가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상동 국유림 관리소 이래가지고 그게 있어. 그래 그걸로 동해배 가서 내니까 뭐 안 말랐더라고. 조심해야 돼. 그치. 도루묵찜에 두부도 들어가는가? 도루묵찌개? 글쎄 모르겠네. 그때 그 집에 갔을 때 미나리도 들어갔던가? 어, 다 들어가야지. 맛은 있더라고. 맛있어 도루묵찌개. 그 집도 잘하는 집이야. 우리 꼴집 가서 먹었던 집. 거기가 아귀, 도루묵, 꼴찌 그다음에 몇 가지 하다 대구탕. 대구탕 가서 대구 머리 아니에요? 어... 대구 머리로 하면 또 대구 탕은 대구 볼찜 볼찜 시켜 대구 머리 그러니까 내가 머리 쪽을 사용하고 지리탕. 머리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나 대구 탕은 그냥 지리라고 그러잖아. 대구 탕이 맛있게 끓으면 엄청 시원해. 우리 그때 영화실에 들어서 진짜 맛있게 또 먹고 왔잖아. 공기 좋은 곳에 들어왔어. 아까 저기 동영상이 하나 왔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 여기도 산길이 있잖아 이렇게. 올해는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거야 아마. 1월달에 하니까 그죠? 오, 이거 괜찮아.